네, 김종우 찾기 감독 장유정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임수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공유입니다. 글쎄요, 첫사랑은 사실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. 뭐, 잘 잊혀지지 않는? 저한테 첫사랑은 조금은 아련한 추억 같은 존재고요. 지우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오랫도록 기억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영화 찍은 배우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저 첫사랑 별로 안 찾고 싶어요.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두는 게 아름다운 것 같고요. 그냥 매번 새로운 사랑을 할 때, 뭐, 그때 당시에 사랑할 때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냥 회상하고 그렇게 추억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첫사랑 안 찾을래요. 두 가지 모습이 다 실제로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, 뭔가, 사실은 그 친한 사람들 주변에 지인이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 그 한기준의 어떤 그런 귀여운 소심남 같은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. 그 김종욱 역할을 했을 때 그런 멋있는, 약간 로맨틱하고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본인이 자꾸 부정을 하는 바람에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인도가 되게 덥잖아요. 저희 밤새면서 찍었는데 너무 더워갖고 붙어있었던 게 좀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, 사실은. 네. 그렇지 않았어요? 맞는데 네. 제 눈치를 보실 아니, 필요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래도 영화 홍보인데 네. 감독님도 좀 싫어하시고 이럴까봐. 근데 되게 더워서요. 막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. 네. 감사하군요.